자,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217페이지 개화주의. 자,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. 개화주의. 개를 그 영어로 얘기하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시스템. 그리고 주의를 뭐라고 얘기한다? 서라운드라고 얘기를 해요.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린 건 삼각 플라스크예요. 그죠? 어렸을 때 많이 봤죠. 삼각 플라스크 안에 이제 뭐 대표적인 삼각 플라스크 반응 많이 하는 건 뭐냐면 X상태의 물질에 대한 반응을 많이 합니다. X상태의 반응이니까 수용액 상태에서의 반응, 그죠? 그것도 해당할 테고 중화반응 같은 걸 많이 하는 그런 실험기구 중에 하나예요. 이 삼각 플라스크를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요 물질, 중화반응, 한번 대표적인 예로 HClAQ 플러스 NaOH가 반응해서 뭐가 되냐면 NaCl이라는 염과 플러스 H2O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대표적인 중화반응의 예입니다. 요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이 물질들의 이 물질에 해당하는 것만 보다 개에 해당하는 거고요. 이 개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를 뭐라고 얘기한다? 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주의를 한번 경계를 한다면 먼저 만약 여기 그 고무마개 같은 게 막혀 있다. 그러면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는 분명히 좀 어때요? 처음에는 다를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요 공간도 주의가 될 거고. 주의 1. 그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자체도 주의가 될 거예요. 주의. 주의 2. 그다음에 고무마개 자체도 어때? 열 전도율이 다를 거 아니에요. 그죠? 얘도 주의가 될 것이며 그다음에 삼각 플라스 바깥에 있는 공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? 주의가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지만 모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. 주의는 여러 개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. 그래서 우리가 또 눈치채지 못한 주의가 또 있을 수도 있어.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뭐야 에너지 엔탈피라든가 엔트로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술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까요? 개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좀 더 어때요? 오차율을 좀 줄일 뿐만 아니라 유리할 것으로 감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실제로도 엔탈피, 엔트로피 그리고 뭐예요?